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어려? 몇 살이야 너? 저 26입니다. 26? 네. 26이 뭐가 궁금해서 왔어? 그냥 한 번도 이런 거안 봐가지고 궁금했어요. 이게 신점 같은 거예요. 신점이지. 아예 신점. 아예 점 같은 걸 아예 안 봐가지고. 아니 이거 어떻게 점도 안 봤는데 신청했어? 아, 안 되나요? 자, 주소 대봐. 직장인이야? 아니요, 지금 양력이지 이건. 네네, 대학원생이요. 근데 본인 지금 뭐가 문제야? 지금요? 그냥 한번 봐보고 싶어요. 그냥 한번 봐보고 싶어? 네네. 응? 이 고집이 이렇게 세갖고. 진짜? 응? 제가 남이 봐본 것만 얼핏 들어서 어머니가 제 거 봐주셨었거든요. 이름. 너 승질이 지랄이야. 어? 진짜요? 너 그런 생각 안 해? 너 선생님이 지금 점 잘못 보여. 너 까칠한 데다가 있는데다가 너가 인복이 없어요. 머리는 똑똑한데. 네네. 머리는 똑똑해서 네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은근히 네가 콩기똥 같은 여자야. 네가 쑤시고 돌아다니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. 네. 지금 네 거에 너 지금 과가 뭐야? 저 지금 화학 전공하고 있어요. 화학 쪽으로 갔으면 그거 전공 연구원이나 좀 하든지. 좀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이거에도 네가 지금 마음 못 잡아. 네, 맞아요. 그러면서 괜히 사랑 남자한테만 빠져갖고. 네네. 뭐 웃어 웃기는. 너 맞잖아. 네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응? 너 남자 복 없어. 남자한테 빠지면 너 네 거를 잃어. 공부도 잃고. 네. 돈도 잃고. 너의 승부욕도 잃고 명예욕도 잃고. 네, 맞아요. 넌 늦은 결혼도 해야 돼. 늦은 결혼. 일찍 결혼하면 안 돼. 네. 어? 남자를 너무 믿고 남자한테 너 성격이 그렇게 선생님 말 비단결 같지 않거든? 네네. 너 약간 까칠해. 네네. 그리고 지랄 맞아. 나쁘게 말하면 똘기도 있어. 그리고 너 곱슬이지? 네네. 이렇게 승질이 고집통머리도 있고 악지도 세고 네가 대장이야 네가. 맞아 안 맞아? 맞아요. 너 큰딸이야? 네, 외동이에요. 응? 마음 잘 잡아라. 딴 쪽으로 갈 수 있다. 올해 네가 괜히 과를 변동을 한다니까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해보겠습니다. 할 수 있어. 이미 하고 있어요. 다른 쪽으로. 뭐? 배우 쪽으로 바꿔가지고. 응. 그래서 깔짝깔짝 연극도 하고. 응. 너 지금 그거 해도 너 성공 못해. 진짜요? 너무 슬프. 네네. 네가 그런 줄이 있기는 하지만. 네네. 그러니까 부전공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전공으로 삼으면 안 돼. 네네. 자네가 내가 대장을 하고 싶은 게 있거든. 네네. 근데 대장을 하면 항상 네가 뒤통수 맞은 게 있어. 시기 질투들이 많아요. 네네. 그래서 네 거를 빼가. 그리고 네가 미모 자체가 선생님 나온 대로 얘기할게. 네네. 배우로 성공할 수가 없는 사주야. 네. 응? 몸도 그렇고. 네. 약간 그거 뭐야 배우도 그냥 하루 하는 거 뭐 그런 거 뭐지? 아마추어? 뭐 이런 배우로 게스팅 해갖고 네가 지금 하루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어도. 네. 네가 스타가 된다든가 네가 전문 배우가 된다든가 이런 건 좀 약하게 들어와 선생님 봤을 때. 그럼 시간만 낭비. 괜히 너의 어떻게 하면 취미생활이면 취미생활로 가야 되고. 네가 좋아서 하는 거지. 네네. 그걸로 돈벌이를 한다 이거는 너 착각이야. 응? 알았어? 네. 선생님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. 마음 잘 잡아야 돼. 그런데다가 조상줄이 뚜렷하게 있어갖고 보름 생일이야. 이 화도 많아요. 이 승질나면요. 네. 공부하는 학생이. 네. 아주 육두문자도 잘해 너는. 저 육을 전혀 안 합니다. 근데 육두문자. 육두문자요? 육두문자가 뭐야? 그 육 아니에요? 응? 육두문자가? 그래. 욕, 짜증, 네. 화, 성격 입대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네. 이런 게 네가 되게 강해. 숨 고르기가 안 되고. 네. 넓은 아량이 없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네. 오기 악지가 많아요. 네가 마음에 먹은 대로 안 되면 꼬라지가. 네. 장난이 아니야. 맞아 안 맞아? 그 정도로 성질 나쁜 사람은 아닌데. 꼬라지가 있죠.
그건 맞긴 해요. 성질 좀 더럽다는 소리 많이 들어요. 그래, 뭐. 그러니까 본인이 화가 많은 거야. 선생님 봤을 때는 네.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네 거를 정체성을 모르고 네. 네 분부에 지금 네가 하고자 하는 거에 충실을 해야지 지금 이쪽으로 딴 쪽으로 가고 삼천포로 빠지면 네, 네. 너만 힘들대라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, 네. 그러니까 마음 잘 잡아. 네. 알았어? 네. 자, 물어보고 싶은 말. 감정이 얼마나 없어요? 사랑 사랑 사랑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. 아. 어, 지금 네가 네네. 한참 이제 꽃피는 나이거든. 네네. 남자를 좋아할 수 있고 연애도 많이 할 수 있고 이쁜 사랑을 해야 되는데 네네. 결혼을 일찍을 하잖아. 네네. 결혼을 일찍을 하면 생이별이 된다든가 아니면 남자하고 네가 연애를 하면 남자가 또라이가 된다든가 감옥을 간다든가 도둑질을 한다든가 뭐 이런 양아치들이 좀 들어와. 그리고 부모님하고 같이 살게 되면 네네. 자꾸 싸워야 돼. 부모님이 네네. 자꾸 너 때문에 피해를 봐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네. 이런 게 너무 많아.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네. 그래서 선생님 결혼을 늦게 하라는 거야. 몇 살이 좋아요? 결혼이? 늦게. 30 후반에 늦게. 안, 그냥 안 해야겠다. 안 해야 되겠다는 너무 절망이잖아. 어? 아니, 선생님 결혼 남자 덕도 없다면서요. 응, 결혼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만큼 사주가 높아. 와. 살이 껴있기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이런 사주들은 일찍 내가 남들처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가 없어요. 네네. 너는 공부만이 살 길이야. 공부를 네가 잘해서 네가 연구원이 돼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쉽지는 않을 거야. 네네. 그래서 네의 어떤 갇혀져 있는 것 때문에 네가 결혼을 해도 남편하고 살 수가 있어. 네. 너의 직업이 탄탄해서 가진 게 훌륭해서 이게 노력이 안 되면 네네. 너는 계속 이 남자님이 이 남자 이 남자님이 이 남자 그렇다고 네가 남자를 금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야. 맞아요. 응? 계속 있었어요. 그래 남자를 만나면 뭐 할 거야. 너 남자가 그렇게 너보다 나은 사람 있었어? 아니 없었어요. 이상한 그치? 사람들밖에 없었어. 그래.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네가 살이 들어있기 때문에 힘들어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네. 그래서 네가 돈 없는 거는 조금 살 수 있거든? 네네. 어? 내가 알아야 조금 덜 먹으면 돼. 네네. 애끼면 되고. 네네. 근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는 내 의중하고 상관없이 뭐가 안 될 때에는 그거는 분명히 탓이 있는 거야. 조상 탓이든 업의 탓이든 네가 백호살이 들어있든 네가 여러 가지 살이 지금 들어져 있어요. 이 살 때문에 내가 고난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. 이걸 땜질을 해야 돼. 네가 지금 나이가 어려서 네네. 선생님이 지금 이거 무료점사 아니었으면 네네. 네가 채팅 안 됐으면은 선생님 너 네가 전화했으면 전화 좀 안 봐줘. 아 진짜요? 근데 지금 유튜브 촬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봐주는 거니까 네네. 네가 선생님 말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네. 네 사주고 지금 느끼고 있잖아. 네네. 그치? 늦게 안 느껴. 맞아요. 느끼고 있으니까 이걸 항상 명심을 하라고. 그래서 늦게 결혼을 해야 돼. 아주 늦게. 결혼을 할 거 없을 때 해. 할 거 없을 때요? 내가 진짜 결혼이 할 거 없다. 아, 나 심심하니까 결혼 좀 해볼까 할 때. 응? 너는 네. 커리우먼처럼 살아야 돼. 아, 네. 알았지? 궁금한 거는 엄청 많고 네. 호기심도 엄청 많으면서 맞아요. 네가 노력을 이쪽으로 좀 해야지 쓸데없이 네가 연애한다 뭐 난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넌 삼천포로 빠져요. 연애도 하지 말아요. 아 연애는 해. 아 해도 돼요? 연애는 해. 뭐 젊은 애가 연애를 안 하면 안 되지. 그러나 연애를 하되 희생을 하지 말어 남자한테. 네. 너 남자한테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선생님 봤을 때 희생 안 돼. 맞아요. 알았지? 네. 승질하면 오만 남자한테도 짜증이 있는 대로 승질 나부리는데 어떤 남자가 너 받아주지도 않아요. 알았지? 네. 자, 또 궁금한 거 있어? 40대에는 범죄자 같은 사람은 안 들어오는 거죠? 범죄자? 약간 막 도둑질하고 무슨 이런 사람 들어온다니까. 꼭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그만큼 네가 네. 아닌 남자들이 자꾸 꼬여. 아, 그렇죠.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좀 안 들어오나요? 그러니까 그걸 땜을 해야 된다고. 아, 알아야 땜을 해서 그냥 네. 남자애들하고 친구들하고 그냥 즐겨. 즐기고 후회 네네. 후타해
내가 조금 성숙해지고 인생을 조금 뭔가 알 때, 그때도 넌 늦지 않아, 너의 행복은. 네네. 알았지? 네. 또 궁금한 거. 보통 뭘 물어봐요? 지금 점사에 나온 거야. 아. 알았지? 네. 웬만한 거 다 나온 것 같아서. 그래, 여기까지 할게. 네네. 가요. 네, 감사합니다. 그래요.